네, 흔히들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다 라고들 말을 하는데요. 자,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일들도 정신이 없는데 모든 거래에 대해서 증빙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거래에 다 증빙이 일일이 모두 다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거래에 꼭 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번 얘기는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이라면 꼭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우리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즉 내가 사업과 관련을 하여서 돈을 지불하였고 그 지불한 돈에 대해서 나의 사업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정을 해주지 않고 거기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인정을 해주겠죠.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인정한 적격 증빙을 갖고 오면 그때 비용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적격 증빙은 무엇이 있느냐?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요네 개가 나라에서 인정한 적격 증빙이라는 것인데요. 자, 요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자,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세금이 절감되겠죠. 자, 하지만 이러한 적격 증빙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대신 다른 것으로 그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된다.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라든지, 거래 명세표가 있다라든지. 자, 그러한 경우에는 비용은 인정을 해주지만, 그 대신, 가산세 2%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세법인데요. 자, 이와 같이 내가 거래를 통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나의 사업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적격 증빙이 필요하고 이게 아니더라도, 적격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가산세를 물더라도 그 비용 자체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거래에 꼭 이렇게 증빙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거래에 꼭 적격 증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만 적격 증빙이 필요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자인데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를 보기 위해서 컴퓨터라는 비품을 구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컴퓨터가 100만 원이다. 자, 요거를 이제 다른 사업자에게 구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사업자,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하이마트가 나라는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 즉, 컴퓨터라는 재화를 공급을 했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대가, 즉, 이 100만 원을 줬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하이마트는 이 내가 100만 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 내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면 현금 영수증, 카드로 긁었다라고 하면 카드 매출 전표 등등등 여러 가지 증빙을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요세 가지 요건이 일단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자, 내가 사업자고 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급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것이 증빙이다라는 것이 요세 가지 요건인데요. 자, 이 요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래 대상. 즉, 내가 하이마트랑 거래를 했죠. 이 하이마트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일반적인 개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로부터 거래를 했다. 라고 하면 꼭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고요. 자, 만약에 사업자가 아니고 내가 그냥 중고나라에서 일반 개인과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적격 증빙이 필요 없겠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공급 대가예요.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공급을 받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래 단위예요. 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자, 그 금액 기준이 3만 원.
이 3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꼭 적격 증빙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분들 간이 영수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러한 간이 영수증으로도 비용을 인정하고 가산세까지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만 원 기준이 여러분들 가장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기준이 아니고 1만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접대비는 규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방금 3만 원 기준으로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 증빙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 내가 9만 원에 그러한 재화를 공급받았는데 이 9만 원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이 3만 원 초과기 때문에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그 3만 원 기준을 보시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아, 이 9만 원을 3만 원짜리 3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간이 영수증으로 받으면 꼭 적격 증빙 안 받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고 가산세까지 없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 거래를 3만 원짜리 간이 영수증으로 10장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하나의 거래를 3만 원으로 여러 거래로 분할하여서 이렇게 간이 영수증을 받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 세법적으로 인정이 될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이 건당 거래 금액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건당 거래 금액이 9만 원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30만 원 거래를 10장으로 분할하여 받은 경우에 경비 여부가 자, 인정이 될까요? 자, 일단 인정이 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이러한 간이 영수증으로 거래 사실은 확인이 됐잖아요. 거래 사실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경비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대신에 적격 증빙이 아닌 다른 증빙을 받았다라고 해서 가산세 2%가 부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0만 원에 2%, 6천 원에 가산세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자와 거래를 했고 그다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고 그 금액이 3만 원 초과라면 반드시 적격 증빙을 받으셔야만 가산세가 없다라는 점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쨌든 적격 증빙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간이 영수증이나 뭐 통장 내역이나 여러 가지 거래 사실이 입증될 만한 그러한 것이라도 있어야지만 비용으로 인정받고 그 대신에 가산세를 물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뭐 전기요금을 냈다라든지 또는 택시요금을 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코레일에서 열차를 타고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세법에서 적격 증빙 안 받아도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고지서라든지 또는 이 택시 요금하면 그 단말기에서 나오는 영수증 있죠. 그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차표, 이런 것들으로만으로도 인정이 되는 점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